야동 같다. 야, 야동 같다. 야, 이거 진짜 야동 같다. 각도 봐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거 아니야. 야동. 야동 같다. 오늘 아침에 야동 좀 봤거든. Earman, Earman, Earman. 제발 똥똥싸. 잠시만 있어봐. 이것도 야동 같지, 왜? 소리가 안 들리죠? 맞죠? 다음 팟으로 틀어야 되나? 연결 프로그램, 네이버 미디어. 드라마는 옆에 좀 드라마 해드릴까요? 아 드라마는 안 돼. 저 진짜 방송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정 떨어지셔서 나가실까봐. 마지막에 안정이야. 아, 잠시만, 엄마 같이 할래? 아, 요가, 요가. 잠시만, 엄마 틀어줄 수 있을래? 함께 해봐. 그러게, 술 취한 거 같아. 거실로 가봐. 저요? 근데 남친 생일에 일이 없을 거랬어요. 진심. 똥 싸올게. 아, 왜 이렇게 시원해. 저 뒤지는 거 같네. 아, 저 롤리충. 롤리충. 아니, 이 자세가 너무 편해서. 닥치세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장모님 없다. 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하시라고. 진짜 이거 진짜 나 이게 진짜 좋았나? 대단해. 남자 어떻게 꼬시냐고. 나 진짜 그런 걸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뭐였지? It's power! 아, 눈 쏘진다. 아. 저 부산 사람이에요. 남자 아는데 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걸 오냐? 절대 안 온다. 한 표로 간다. 아니 저요. 저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도 돈을 줬거든요. 저 돈을 쌓인 적이 없고 별로 없어요. 아 눈이 진짜 뜨신다. 오늘 안 좋지, 솔직히. 아, 모니 원천이 안녕하세요.
오늘 밤에요? 몰라요. 왜 우리 집으로 남자가 안 오는 거야? 코롤롤로님 적당히 하세요. 진짜 뭐든 적당히 하세요. 내 동생 놀 중이에요. 저희 아빠 갔다 온 방 방송돼서 왔대. 갔다 온 방 방송돼서 왔대. 동생 남자예요. 자신 있는 요리 없어요. 나? 군대? 피아노 결심다네. 이랑 들을 거가. 한 피아노 합이 진실로. 아 진짜 보아 버렸네. 어제 빨래 했더니가 너무 많아서. 아 이거 right. 아까 그 빨래가 하고. 올라졌어. 진짜 셀카봉 한 개 더 있어. 근데 무슨 만 원짜리가. 아, 열받네. 아 맨날 같은 내 터포리 아닙니까 이거. 맨날 뭐 하다가 피아노 써오세요. 아 피아노 쳐드릴게요. 피아노 쳐치고 또 같은 노래 계속 치고 같은 노래 계속 치고. 아 여러분 쏙갈 준비를 하세요. 제 거 필요 없으니까. 아니 같은 노래만 계속 치고 계속 같은 노래 계속 같이 치고. 다시 저도 안 할게요. 할게요. 아니 조용히 해봐. 아니 다 쳤어. 아니 너네 왜 이러냐 진짜 나한테.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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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그로를 끄는 건지, 그래도 열심히 하네. 아니 야, 나 어제 미안 괜찮다.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돼? 너 맨날 그런 식이야. 됐어. 나 갈게.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나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무슨 지방이야. 아니 야, 나 어제 미안 괜찮다. 야, 아니 어제 진짜 저 롤 중 오빠 안녕하세요. 저 살 안 쪘는데요? 아니 니나 저 어제 한 끼 먹었거든요. 니나 이봐봐. 이거 어때? 이거 어떠냐고. 저 어제 밥 먹었어요. 야, 어제 차가 얼굴 안 커. 이거 어떠냐고. 아, 뭐가 얼굴 커서 얼굴 안 커졌거든.
아님, 저 어제 아까 밥 먹었어요. 들어가봐. 피아노요. 맨날 피아노 치니까. 아니 어제 나 안녕하세요. 어제 저 사기를 당했거든요. 9만원 9만원 사기를 당해서 물통 아니 진짜 사기 당했다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사기를 당한 거 맞는데 진짜 이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안 되나 봅니다 여러분. 뭐라고? 아 친구 이쁘다고. 아니 궁금하 말고. 아니 이따 이거 어떻게 됐냐면 돌아와. 뭐야 저 사기 당했다고 돈 주시는 거예요? 은지는 골로오빠야. 300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춤출까요? 아니 친구 보여주려고 했는데 거기 와이파이가 안 잡혀서. 아 와이파이가 안 잡혀 그거 치는 거 안 돼서. 아니 사기가.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나고요. 여러분 듣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듣고 있냐고요. 제가 사기를 어떻게 당했는지. 아니 어떻게 당했는지 듣고 있냐고요. 아니 제가 어떻게 당했었냐면 아니 어떻게 당했냐면 아니 진짜 어떻게 아니 어떻게 당했었냐면 아니 진짜 어떻게 당했냐면 와 내가 진짜 어제 서명 갔다가 집 가고 있었거든요. 한강이 안녕하세요. 서명 갔다가 집 가고 있었거든요. 집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는데 갑자기 집 가는데 갑자기 누나 돌아와요. 발톱 떼도 뗄 필요 있다네. 아 너무 더워. 왜? 아니 그래서 서울에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딱 앞을 막는 거야. 그건 그렇지. 내가 또 번호를 안 따이고 갈까 이 생각하면서 번호줄 준비하고 있었거든 이렇게. 번호줄 준비하고 있었거든. 제 꽃대요. 보이세요? 아니 번호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근데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혹시 아 그 혹시 간호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엔생랭킹이요? 엔생랭킹 발표할게요. 또. 아니 그래서 저한테 간호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요 저 디자인하는 사람인데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막 기운이 보인다면서 애기 귀신이 저한테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냐고요 여러분. 저한테 애기 귀신이 쓰였다고. 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듣고 있냐고요. 제가 지금 어제 사기를 당했는데 여러분 듣고 있어요. 저 지금 사기를 당했는데 이거 어때요 여러분? 아니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어?
막 애기 귀신이 뛰었다면서 같이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래가지고 이럴 거.